FIFA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더빙에는 혁혜입니다. 오늘 펼쳐지는 비테세 대 토트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매치데이 3 헬로돔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현재 비테세는 1승 1패 승점 3위 조 3위를 달리고 있고요. 토트넘은 1승 1무 승점 4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비테스의 토마스 레츠 감독은 잘츠부르크 2군인 리퍼링에서 황희찬 선수를 또 지도한 경험이 있고요. 한국 선수와 인연이 있는 토마스 레츠 감독. 국내에서는 유독 첼시 선수들이 임대를 자주 간 클럽으로도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메이슨 마운트, 루카스 피아존, 도미닉 솔라케, 맥키 크런 선수 등이 있습니다. 네, 최근 좋은 경기 흐름에 토트넘 대 비테스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네, 토마스 레츠 감독이 이끄는 비테스 그리고 누누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의 맞대결. 매치데이 3에서 두 팀의 승점에 따라 조 선두가 확실히 결정이 되는데요. 비테스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슈베르트 골키퍼, 엘다사, 다니로 두에키, 라스무센, 오펜다, 트론스타드, 바주어, 프레데릭센, 얀부호, 베로, 비테크를 선택한 토마스 레츠 감독입니다. 5-3-2 전술로 나서는 비테스의 토트넘을 상대로 조금 더 수비에 좀 두터운 무게감을 두고 있는 비테스의 선수들입니다.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또 홈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경기력을 펼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비테스인데요. 선수들이 같이 모여서 파이팅을 다짐하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드킷 유니폼을 입고 좋은 활약을 펼쳤던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룰루이즈 골리니 골키퍼, 벤 데이비스, 에릭 다이어, 다빈손 산체스, 탕강가, 해리 윙크스, 데일리 알리, 지오바니 로셀수, 브라이언 힐,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늘 벤치부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 많이 못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맞춰줬던 선수들에게 또 컨디션을 올리기 위해 양 팀의 선수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 왼쪽 비테스의 오른쪽이 토트넘 핫스퍼입니다. 비테스 대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매치데이 3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최근에 비테스의 경우에는 홈팀이 이제 응원을 하다가 경기가 조금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었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 지었고요. 모우라가 박스 안쪽에 들어오면서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코너킥은 토트넘의 몫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원정 팬들도 많이 모여있는 헬로든 경기장. 키커는 델리 알리 선수가 나섭니다. 많은 선수들이 모여있는데요. 델리 알리 붙여줍니다. 모우라 박스 안쪽에서 그리고 슈팅! 막아내는 슈베르트 골키퍼.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은 토트넘이었습니다. 짧게 가져가면서 로셀스 선수가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밀어넣었지만 슈베르트 골키퍼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템포를 올리고 있는 토트넘 그리고 비테스의 선수들은 수비 라인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트넘의 공격. 오늘 오른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우라. 천천히 끌고 오면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우라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긴데요. 안쪽으로 그 뒤쪽으로 연결 슈팅 들어갔습니다. 전반 막판 델리 알리의 선취골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전반전 골이 없었던 토트넘인데요. 조금은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조급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델리 알리 선수의 골로 숨통이 트이는 토트넘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수비를 많이 끌어모으고 그리고 열어줬던 찬스를 델리 알리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또 누누 감독에게 안기면서 좀 더 신뢰감을 쌓아가고 있는 델리 알리 선수입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또 델리 알리 선수가 또 이번 시즌 계속 좋은 활약을 펼쳐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또 오늘 경기를 계기로 델리 알리 선수 계속해서 좀 폼이 올라왔으면 하는 토트넘 팬들의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 선수의 골로 전반전 마쳤습니다. 45분에 기록한 델리 알리의 골 1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비테스 선수들은 이렇다 할 공격을 펼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수비에만 열중을 했는데요. 리그에서의 컨디션 그리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조금 더 감을 올리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선수들입니다. 1등으로 마친 전반전 이어서 후반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토트넘 핫스퍼 오른쪽이 비테스입니다. 비테스의 경우에는 좀 실점을 하고 좀 뒤지고 있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 지고 싶지 않을 텐데 델리 알리 슈팅 들어갔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전반전 막판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 델리 알리의 멀티골!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또 알리 선수의 특유의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는 델리 알리. 경합 과정에서 끝까지 볼을 지키면서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델리 알리의 슈팅, 슈베르트 골키퍼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요.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 오늘 경기에 조금씩 숨통을 트이고 있습니다. 2대0으로 뒤진 채 후반전을 이어가고 있는 비테세. 지금 이렇다 할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얀보호. 오른쪽으로 프레데릭센 슈팅! 살짝 빗나갔습니다. 프레데릭센 선수가 열어주고 베로 선수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골대 왼쪽을 살짝 빗나가면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후반전에 조금 공격에 숨통을 트이고 있는 비테세. 한 번에 두 명의 교체 카드를 가져가는 누누 감독. 델리 알리 선수와 브라이언 힐 선수가 나오고 호이에베르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투입됩니다. 박스 안쪽에서 넘어졌는데요. 피스는 불리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가고 있는 토트넘의 왼쪽에서 손흥민! 손흥민 뒤쪽으로 이렇게 슈팅! 들어갔습니다! 오늘 경기에 방점을 찍는 해리 케인의 오늘 팀의 세 번째 골! 역시나 손케 듀오! 손흥민이 들어가지 얼마 되지 않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들을 보면서 해리 케인에게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마치 첫 번째 골처럼 해리 케인 선수가 델리 알리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듯이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피파 21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수들의 뭐 또 모션이나 또 페이스를 많이 본떠서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구현을 했는데요. 특히나 해리 케인 선수는 조금 더 현실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3대0으로 뒤지고 있는 비테스의 공격의 국비를 이제 당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펜다. 안쪽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슈팅! 살짝 떴습니다. 베로 선수가 오늘 경기에 두 번째 슈팅을 가져갔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슈팅을 넣었지만 위로 벗어났습니다. 아쉬워하는 베로 선수. 오늘 또 클린시트 경기에 대한 또 욕심이 좀 생기는 토트넘인데요. 네, 76분에 델리 알리 선수가 나오고 은돈벨레 선수가 투입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은돈벨레 선수에 대한 또 활약도 팬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 경합 과정에서 끝까지 볼을 지켜냅니다. 해리 케인에게, 해리 케인 몸싸움 하지만 이겨내지 못했고요. 후반 막판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밀어붙이는 토트넘입니다. 해리 케인 박스 안쪽에서 한번 접었고요. 쉽게 공간을 허락하지 않은 비테스의 수비. 그 뒤쪽으로 연결. 이때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비테스 대 토트넘의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매치데이 3. 세 번째 경기 토트넘이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2승 1무 승점 7점을 기록하게 되는 토트넘. 그리고 1승 2패 승점 3점을 기록하는 비테스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델리 알리 선수의 멀티골로 토트넘에서는 조금 더 공격에 대한 활로를 열 수 있었고요. 리그 경기에도 많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피파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 경기 토트넘이 비테세를 3대0으로 꺾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